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몰캡 투자 전략 들어보기 위해서 김동준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코나아이. 여기에 뭐 최근에 뭐 지역화폐 관련해서 자주 듣게 되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CEO께서도 한번 한경에 나오기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최근 근황이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아, 우선 이제 네. 핀테크 플랫폼 업체입니다. 핀테크. 정말 테크를 입힌 이제 금융회사인 거죠. 네. 금융쪽을 영위하는데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21년에 500억 정도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적이 좋지만 정치적인 외풍에 좀 시달리면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사업자 선정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네. 우선 경기도는 640만 가입자인데 재선정됐습니다. 28개 시군으로 전국의 가장 큰 지자체죠. 그리고 28개 시군에 빠져있던 인구 50만의 김포가 신규로 선정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KT가 했던 거를 코나가 했고 이번에는 지역은행인 BNK가 이제 하면서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동백전 동백택시라고 하는데 동백택시의 경우에는 또 코나아이가 계속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천시가 남아있습니다. 가입자는 220만 명이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지역화폐에 가장 먼저 했던 원조고 또 뭐 배달이라든지 또 모빌리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예. 쪽이고 6월 달에 아마 이제 공모 과정을 거쳐서 7월 달에 사업자 선정이 될 텐데 무난하게 인천은 선정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깔끔히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코나아이를 주목해야 되는 가장 차별적인 성장성의 모멘텀을 어떤 부분을 보신 걸까요? 예, 우선 21년까지 이제 결제라는 거죠. 이제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춰서 지역화폐가 출연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램프업이 좀 돼 있는데 이 결제를 이제 중앙으로 해서 6개의 이제 서브 플랫폼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먼저 배달, 네. 택시 같은 예. 이제 모빌리티가 있을 거고요. 뭐 그쪽은 부산이라든지 인천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 또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Just Do It, 나이키가 생각나듯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도 자두잇이라는 이제 부동산 쪽의 접근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반도 대표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이제 여론조사는 중앙의 그 언론에 하지 않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화폐 그 예. 포털을 통해 가지고 측정하는 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까지 갈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갑을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분야이긴 하지만은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와 인천에 그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지역화폐가 높냐 안 높냐. 네네. 저는 파악해 보니까 대단히 높다. 그래서 1,140만 지금 가입자가 아마 이제 100만 정도 뭐 저기 김포 늘어서 늘지 않았으니까 1,300만 명 정도의 가입자 기반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포털이. 그리고 그런 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고 이게 금년부터 시작된다 이런 측면이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역학 변화가 있더라도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는 계속 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기를 정치적 외풍에 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뭐 정치적인 입김이나 영향력이 뭐 없을 수가 없겠는데 조금 우리 시청자분도 조금 참고하시게 뭐 조금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아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이제 네. 사업자가 이제 바뀌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하는 건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동백전이라는 지역화폐가 네. 바뀌었지만은 별도의 앱을 통해서 이제 동백택시 같은 사업은 오히려 활성화 지금 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집중을 해서 연구했던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술력이 차별성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충분히 할 만한 기반을 코나아이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최근에 IR도 열심히 하던데요. 그죠? 예. 자사주 취득 누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 실적을 보면은 예. 4년 동안 적자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천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영업이익을 처음으로 190억 흑자전환을 했고
2021년에 475억 정도. 이제 뭐 성과가 좋으니까 인센티브 지급 감안하면 500억 이상을 좀 기록했고. 자, 이런 실적 기반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게 이제 다양한 6개의 플랫폼, 서브 플랫폼이 진화가 되면서 2021년부터 그게 가속화, 22년부터 가속화될 거라는 측면이고. 최근에 이제 기관 IR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주식으로 분류가 돼서 아마 이제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사지 않고 있는데 인물 관련주 좀 엮이면서 예,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1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 금년 연간으로도 최고 실적 경신이 된다면 충분히 기관들도 반응할 거다 이런 측면이고 또 공매도도 쇼커버링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사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자사주를 뭐 사는 걸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이제 주가가 싸다는 인식 두 번째로는 미래에 특히 해외 전략 같은 걸 할 때 충분히 자사주는 SI 전략적 투자자 유치에도 크게 쓰일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돈 들 건 없네요. 투자 측면에 돈 들 건 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는 뭐 거둬들이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제 6개의 플랫폼 이런 개발은 다 끝났고 다 오히려 끝났고. 이제 그 플랫폼을 프로모션하는 정도 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거둬들이는 시기다 이런 판단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자사주 출때 기업 IR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제 주가 부양 의지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터널한 뒤 이후에 올해 이제 최대 실적에 대한 전망뿐만이 아니라 지역 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신 코나 아이를 첫 번째 스몰캡 관심주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 스몰캡 종목은 석경 AT. 저는 사실 이제 좀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이제 시가총액이고 매출액이고 아주 작은 정말 스몰캡. 정말 스몰캡이군요. 네. 하는 분야는 기능성 나노 소재입니다. 근데 기능성이라는 거는 이제 첨가제식으로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첨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이건 유기물 첨가제고 이제 석경은 이제 무기물 첨가제 업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소재를 원재료를 실제로 이제 뭐 히토리오 금속하고 그다음에 에탄올 같은 걸 섞어서 액체로 만들어서 나노 분말 파우더를 뽑아내는 거죠. 그 요소 기술이 이제 합성을 하고 분산을 하고 또 표면 처리 코팅하고 정제를 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이지만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에서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은 치과에 가면은 이제 덴탈 레진 치료 과정에서 덴탈 하면 엑스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엑스레이에 이 회사 제품이 좀 들어가면은 이제 불투과성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조용성이 높아져서 엑스레이가 제대로 찍혀서 원하는 걸 얻게 되는 역할이고 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그 S전기라는 대기업에 네. 실제적으로 그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S전기는 이걸 가지고 칩 인덕터 쪽을 하고 있는데 임가공 매출은 20, 30억 정도. 쉽게 하면 이제 그 S전기가 실제로 원자재를 사서 주고 임가공,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아, 이 회사의 작지만은 표면 처리 기술, 특히 나노 관련 표면 처리 기술이 입증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 이게 기술력으로 입증되는데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 또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의 적용 분야, 사업 분야가 확장성이 늘어나면서 아마 고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고성장. 지금 뭐 이제 부장님께서 고성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는 보니까 2020년 연말에 이제 IPO 해가지고 한 2주 반짝 하다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린 다음에 이제 뭐 더 이상 흘러내릴 데는 없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고성장의 근거가 확실하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고성장의 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자 이제 기술력이나 네. 특허나 원천 기술은 예. 인정이 돼 있고 세 가지 분야입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 요즘 이제 그 엔데믹 관련 이제 들리고 네. 컬러 안료 소재고요. 일본의 큰 기업하고 공동 개발을 끝내고 이제 납품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토너에 들어가는 외첨재, 외부에 첨가되는 이제 토너 첨가제인데 이게 지금 기존의 TiO2라는 물질에서 SNO2로 이제 바뀌게 되는 친환경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미 개발을 끝내 가지고 역시 일본 업체한테 본격적으로 친환경적인 토너 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이제 덴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몰드라 가죠. 판을 뜨는 거죠. 이게 이제 3D 프린팅으로 하는데 미국의 에스서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3D 프린팅 1위 업체한테 이미 금년 초부터 납품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덴탈 시장의 10%가 안 되니까 침투율이 커다란 시장이 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G 그다음에 6G용으로 밀리미리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기판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통신이죠. 이 기판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게 중공 실리카라는 제품인데 역시 이 분야도 2023년에는 의미 있는 매출이 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V 쪽입니다. 전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는 2025년을 전후해가지고 상용화될 건데 국내 대기업하고 NDA를 맺고 네. 역시 이 전고체 전지에도 첨가제를 납품하는 걸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고체는 그 액체의 전해액을 고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온화가 떨어지는 거죠. 예. 당연히 이온화를 높이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기능성 가는 소재다. 자, 기능이라는 그 원제품의 성능을 높이는 쪽에 역할을 하는 거고 작지만은 기존 분야에서 다섯 가지 분야로 단기, 장기 측면에서 성장성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 업체라는 네. 네. 자, 살펴보니까 리오프닝 주네요. 리오프닝과 그러네요. 굉장히 연관된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도 신사업과 더불어서 네. 올해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성장성을 기반한 석경 AT와 함께 또 코나아이까지 스몰캡 관심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